네, 안녕하세요. 준호준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파충류 샵은 없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기업 건물인데요. 이 건물 안에 무려 파충류 샵이 생겼습니다. 아, 저는 이제 파충류 시장이 커지긴 했지만 이런 건물에까지 파충류 샵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무사우루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무사우루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이엔드 크레 수입이랑 브리딩을 하고 있는 무무사우루스라는 샵입니다. 너무 근사하고 너무 깔끔합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위치에 파충류 샵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럼 일단 우리 사장님과 함께 무무사우루스에 있는 동물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크레스티드 게코, 요즘 굉장히 흔한 종이고 인기도 많은 친구인데 살짝 둘러봤지만 와, 내가 알던 크레가 크레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하고 희귀한 크레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의 귀한 또 크레들 지금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친구를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라인은 이제 레드 색감이 강한 아이들이었는데, 와, 이제 릴리랑 접목을 하면서 빨간 릴리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와, 크레가 이런 색깔이 나올 수도 있구나. 릴리 화이트가 약간 이렇게 하얀 색감이 나는 애들이 릴리고, 근데 이제 또 그 중에 붉은 아이들이랑 섞어서 이게 나온 거예요? 네. 이제 붉은 아이들끼리 섞으면은 이제 단색으로 레드바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최대한 색감이 이쁜 아이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이제 단순한 모프들이 나오더라도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한 케이스예요. 이게 처음에는 새끼 때는 아예 색감이 빨갛지도 않고요. 패턴이 이제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크면서 변하는 라인이라, 이 아이는 이제 요즘 유행인 드리피 라인이랑 관련된 아이인데요. 저는 이제 드리피도 좋아하지만 레드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레드의 드리피를 이제 접목한 아이예요. 이런 크레 브리딩을 하시는 분들마다 좀 선호하는 크레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레드, 좀 빨간 계열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그쵸. 이제 아무래도 레드 쪽 색감을 살려보려고 브리딩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해외에서 선호하는 아이들인데, 이런 이제 드리피라든지 화이트는 새끼 때 아예 없어요. 이게 크면서 점점 번지면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새끼들이 이제 좀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좀 키워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산. 아! 물어요. 밥 주는 줄 알고. 아, 세게 물었네. 괜찮아요? 먹이 반응 훈련을 해놔서 보면은 이제 달려듭니다. 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색감이 어쩜 이래요? 와, 레드를 계속 강화시켜서 나온 이제 레드 색감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진한 아이들도 나오고 진해지는 애들도 있어요. 아, 크레들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이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와, 뭐야? 또 물라고 하네? 아, 얘네가 이제 먹인 줄 알고 무는, 네, 거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네. 와, 근데 얘는 진짜 순백색이다. 얘는 이제 완전히 꽉 흰색 비율이 너무 높아진 릴리거든요. 그래서 색깔도 하얗고 전체적으로 패턴도 단순해서. 얘는 막 눈에 지금 뭐 밀가루 뿌린 것 같아요. 대박이다. 제가 직접 수입해온 아이고요. 아, 해외에서요? 네. 아무래도 수입도 직접 하시니까, 네, 상대적으로 또 귀한 아이들을 쉽게 데려오실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교하려고 꺼냈는데 요 아이는 이제 요 아이도 되게 하얗거든요. 네네. 얘는 발정이 와가지고 지금 울려고 그래요. 아, 얘는 이제 릴리가 아닌데 릴리처럼 되게 하얀 스타일의 노말 개체예요. 와, 이게 릴리가 아니에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릴리 릴리끼리는 붙일 수가 없는데요. 네네. 이제 이런 릴리가 아닌 하얀 색감인 아이들이랑 릴리랑 붙여줌으로써 좀 더 하얀 아이들을 노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와, 그러네요. 와, 사실 근데 제가 여기 얼핏 봤는데 얘 너무 예쁜데요. 이게 뭐예요, 얘네는? 얘네들은 이제 어떤 한 해외 브리더가 직접 번식한 아이들인데,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한 이제 남매거든요. 색감이 독특합니다. 와, 어떻게 전 진짜 색칠한 것 같아, 무늬가. 와, 얘가 이제 오빠고요. 첫째. 와, 여기 또 노란색이랑 어두운 색이랑 이렇게 그 경계가 되게 명확하니까. 네. 와, 이거 그림으로 그린 것 같고,
우와, 그리고 이 깃에 있는 또 이 깃만 또 색깔이 이러네요. 네, 되게 약간 탈모인 것 같이 생겼는데 저는 지금 이런 색감의 크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합니다. 지금 이 새들이 벌써 예약이 많이 돼가지고 동생이 이제 좀 더 이쁘게 태어나서 많은 분들이 솔직히 오셔서 뺏어 가시려고 와, 노리는 분들이 많구나. 네. 이야. 와, 이게 특이하네 진짜. 되게 하얗고 릴리도 아니고 아잔틱도 아닌데 되게 흰색과 검은색의 조합이 딱 반반 남았어요. 그러네. 저 어두운 색깔은 약간 아잔틱의 색감이고 이 흰 부분은 릴리의 색감이 있는데 두 개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친구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또 번식을 했을 때 아이들이 좀 닮게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새들이 대부분 이 머리에 있는 이 흰색 부분과 이 이제 몸 쪽에 있는 흰색 부분들은 다 가지고 태어나고 있어요. 이야, 그럼 이제 부모의 유전자가 중요한 거네요. 네, 이쪽 라인은 그래서 확실히 메리트는 있는 좀 약간 보기 귀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 해외 브리더가 이쪽 라인을 좀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홍보도 잘해줘서 선물로 무료로 준 건 아니고 분양권을 준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탐내시는 아이여서 오퍼도 많이 받았습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도 받았는데 와... 약간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새를 좀 보고 싶고 해서 그래서 분양을 결국 하진 않았고 대박이다. 이 새로 준비 중입니다. 크레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있는 크레가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거의 한 400에서 500마리 정도 되고요. 와. 알까지 하면은 600 이상 될 겁니다. 대박이네. 그럼 우리 좀 어린 아이들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서 먹이 부침이 다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직접 키워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안 보내시고요. 네네. 야, 이 안에 지금 다 베이비들이고요. 네. 와. 저희는 이제 다 부모 이름으로 이름을 일단 정리를 해놓고요. 와, 실제로 그 번식하는 양이 많은 거네요. 네, 1년에 한 수백 마리 정도 해칭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작게 태어나요? 네, 이건 한 이제 태어난 지 3일 정도 된 아이인데. 와, 너무 귀엽다. 겁이 좀 많은 상태예요. 아, 이런 아이들이 좀 손도 타고 먹이 부침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입양자분들에게로 가는 거죠? 네, 건강한 상태로 분양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는 다 먹이 부침을 시킵니다. 이제 지금은 합사를 하지만 먹이 반응이 생기면은 지네들끼리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분리를 해줍니다. 아, 제가 이렇게 무무사우루스 샵에 보니까 크레뿐만 아니라 굉장히 귀한 동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와, 제 이 친구 정말 좋아하는데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알다브라를 키우고 계셨네. 얘는 진짜 겁이 없어요. 만지면 이렇게 좋아서 일어납니다. 작년에 데려왔고요. 이제 저희가 거진 1년 정도 키웠는데 이제는 겁도 없어지고 손도 잘 탑니다. 대박이다. 지금 보니까 알다브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고가종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귀한 친구가 여기 또 있다고 하는데요. 와, 싱글백 진짜 네. 오래간만이다. 와, 솔방울 도마뱀 꼬리가 이렇게 머리랑 안 가죠. 와, 너무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얘 예전에 제가 진짜 거의 막 몇 년 전 초창기 때 CSST님 찍을 때 이거 네. 찍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되게 귀하죠. 구하기도 귀하고 또 이제 직접 번식된 개체로 들어오는 경우는 드문데. 아, 10이에요 심지어? 네, 10이에요. 오, 딱딱해 딱딱해. 이게 진짜 그 솔방울 만지는 느낌이에요. 완전하고 개마뱀이라고 하죠. 아, 너무 순해. 얘네는 뭘 먹어요? 얘네는 그냥 진짜 다 먹어요. 와, 게사료도 먹고? 게사료, 고양이사료, 슈프 뭐 다 먹습니다. 진짜 개마뱀이네. 아야. 여기는 또 누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르마리텔로 리자드라고 거들테일이 있어요. 에? 거들테일이 있어요? 네. 여러분, 와, 대박이다. 거들테일, 와, 오래간만에 만나네요. 이 친구도 굉장히 고가종으로 유명한, 사실 저희 파충류계에서 약간 끝판왕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요즘은 크레가 끝판왕이 됐지만. 네, 그쵸. 얘 암컷 같은데요? 네, 암컷이에요. 빵빵하네.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 임신했을 수도 있다고 프로분이라고 해서 데려와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초음파까지 찍어봤습니다. 근데 아니요, 없었어요? 네, 똥밖에 없었어요. 귀엽다. 진짜 매력있고요.
이렇게 멋있는 아이들 또 야 무모사우루스 오시면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야 사장님한테 정중하게 또 부탁을 드리고 구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귀한 친구 또 있다고요? 그렇죠. 명란젓으로 가죠. 보시면 별명이 명란젓이에요. 이 아이들은 어떤 친구가 명란젓일까요? 우와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에이, 이 FC죠 FC. 네. 너무 귀여워요. 얘는 약간 진짜 도마뱀인 게 닥스훈트 같은 느낌. 맞아요. 느낌이에요. 짧고 몸은 또 뚱뚱하고 길고 와. 이 에게르니아 속에 있는 귀한 이 호주종 친구들인데 이 아이들이 요즘 굉장히 또 인기더라고요. 또 귀하죠. 해외에서도 분양을 잘 안 해가지고 수입도 어렵고 야. 국내에서도 구하기 힘든 종이. 오히려 더 귀해졌네요. 네. 한 쌍인가요, 심지어? 네, 한 쌍입니다. 얘네도 새끼를 낳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이세 소식이 또 들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년부터 브리딩 준비 들어갑니다. 아, 뭐 공룡도 키우세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공벌레들 키우는 통입니다. 아, 공벌레가 또 있어요, 이 안에. 와, 아, 이 안에 네. 공벌레들이 있다. 와, 진짜 되게 센스 있게. 와, 이런 인테리어들이 은근히 너무 이뻐요. 지금 사실 저 밑에 있는 저거 의자 저거 비싼 거 아니에요? 와, 네온 사인. 야, 인테리어에 좀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직접 다 만들었어요. 아 이거 직접. 네. 와 감각이 있으시네. 얘는 여기도 솔직히 귀하죠. 아브로니아라고. 아 아브로니아 오래간만에 본다. 와 아브로니아 중에 얘는 리스로 칠리아인가요? 네. 이제 머리에 뿔이 자라는 걸로 유명한 아이들이죠. 와, 그리고 은색 몸빛이 와 너무 이뻐요. 뭔가 갑옷을 두른 것 같고 발정기가 오면은 입술도 빨개진다고 그래요. 아 사장님 카멜레온도 키우시는 거예요? 여기 둔 적이 없는데 있네요. 야 사실 친구들 제가 오늘 받아와가지고 잠깐 여기 임시로 두고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네. 와 바바투스도 있네요. 얘들은 KRCB입니다. 직접 브리딩을 한국에서 하셨어요. 대박이다. 우리나라 진짜 실력 있는 브리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동물도 너무 잘 키우고 한국 사람들이 번식도 잘하고 완전 장난 아니죠. 와 이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네. 대박! 와 너무 조그매. 지금 여러분 이게 크기가 이 정도거든요. 이 안에 지금 도마뱀 새끼가 있어요. 이 친구 누구예요? 얘네가 이제 모어닝 개코 새끼인데요. 와 모어닝 개코 그 처녀 생식하는 친구들. 네.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나더라고요. 대박이다. 와 오 너무 조그매. 진짜 딱 실멸치 사이즈. 여기 또 이쁜 비바리움 이 안에 엠페론 뉴트가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여기 있네. 네. 야, 이건 이 친구들은 키우는 아이들이에요? 네, 다 분양 가고 이제 딱 두 마리만 남았습니다. 야, 사장님도 또 동물을 좋아하셔갖고 보니까 지금 굉장히 다양한 동물을 또 개인적으로 키우고도 계시고 주력하시는 건 크레지만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종을 늘리시고 계시군요. 개인적인 이제 취미가 돼버렸죠. 이 너무 이쁩니다. 오, 예. 와, 진짜 빨갛다. 크레가 이렇게 빨갛게 되는 건 어떤 유전적 목표는 아니죠? 네. 그냥 라인 브리딩에 의한 거? 빨간 아이들끼리 이제 점점 빨간 베이비들이 태어나죠. 선생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아, 영상 길이상 많은 아이들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진짜 최대한 많은 목표, 다양한 목표들 분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직접 수입도 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목표 아이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와서 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시간 때문에 못 보여드렸지만 정말 귀한 아이들 너무 이쁜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이거보단 조금 더 착하게 생겼어요. 오셔서 많이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여기가 어디 위치하고 있었죠? 여기가 이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삼호물산이라는 건물에 있습니다. 양재동 삼호물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